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인트라헤파티 바일 덕트는 굵기가 너무 가늘어 CT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트라헤파티 바일 덕트는 포탈 배임과 평행하게 동일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인트라헤파티 바일 덕트는 보이지 않으며 GB는 정상 크기로 있고 익스트라헤파틱 카먼 바일 덕트가 판카티 파렌키마와 인접해서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디스탈 CBD의 스몰 스톤으로 인하여 달라테이션된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와 CBD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포탈 베인에 평행하게 로어 덴시티의 튜뷸러 스트럭처로 있습니다. 라이트과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만나 카먼 헤파틱 덕트가 되고 골블래더의 시스틱 덕트와 만나 카먼 바일 덕트가 됩니다. CBD는 다운워드 주행하여 팬카틱 헤드의 부위를 지나 듀오데넘의 앰플라우 바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 환자는 골블래더가 매우 디스텐션 되어 있으며 스톤이 있습니다. MRI T2-weighted coronal images 보면 right and left intrahepatic bile duct와 CHD, CBD가 bright signal intensity로 잘 보입니다. gallbladder는 distension 되어 있고 MRCP 6 left radial image에서 intrahepatic bile duct들이 잘 보이고 CBD와 일부 팬크레틱 덕트가 보입니다. 디스탈 CBD에 스몰 스톤이 있고 디스텐디드 GB에 시스틱 덕트가 CBD에 인서션합니다. 는 레트로페토니아 올관으로서 바디 테일은 점점 스플레닉 하일룸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헤드는 인페리어 포션에 좀더 크게 보입니다. 노멀 팬크레틱 덕트는 CT에서 이렇게 보일 듯말 듯한 가느다란 로어 덴시티의 튜뷸러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엑시얼 이미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으로 스플레닉 하일룸과 인접하여 팬크레틱 테일의 파렌키마가 있고 팬크레틱 배드로는 스플레닉 베인이 주행합니다. 팬크레스는 레트로페이토니얼 올간이지만 테일 부위는 스플레닉 하일룸과 인접한 인트라페이토니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디와 헤드 부위는 좀더 밑으로 비스듬하게 있어 SMV를 중심으로 팬크레틱 헤드가 있고 SMV의 밑으로 뾰족한 삼각형의 언시네이트 프로세스를 형성합니다. 정상적인 팬크레틱 덕트가 아주 작은 튜뷸러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팬크레틱 덕트 인접하여 조금 큰 크기의 로어 덴시티의 둥근 모양으로 디스탈 CBD의 인트라 팬크레틱 포션이 보입니다. 스플린의 파렌키마는 레드 펄프와 화이트 펄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패턴이 다른 올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트리얼 페이지의 CT 스캔에서 스플레닉 아트리가 보이고 스플레닉 파렌키마는 다른 리버 등에 비하여 헤테로지니어스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되고 일부 부위는 튜뷸라 혹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조형 증강이 잘 되는 부위와 잘 되지 않는 부위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포탈 페이즈 CT에서 아테리얼 페이즈 CT에서 보였던 인호모지니어스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호모지니어스 인핸스먼트하게 바뀌었으며 스플레닉 하일룸의 스플레닉 베인의
드레인지로 되는 스플렉 vein structure와 포탈 vein으로 만나는 것이 보입니다. splenic vein은 밑에 SMV와 합쳐져서 포탈 vein을 형성하고 포탈 vein은 각각 right and left 포탈 vein의 브랜치로 나뉘게 됩니다. 글랜드와 키드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리날 글랜드는 inverted V shape 또는 L자 모양입니다. right adrenal gland가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보입니다. left adrenal gland도 삼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키드니는 arterial phase seat에서는 renal cortex가 훨씬 더 빨리 enhancement가 됨으로써 bright renal cortex에 비하여 renal medulla는 tubular structure가 주로 있어 아직 조형제가 닿지 않아 lower density에 서로 구분되는 모양이 보입니다. renal vein들이 보이고 반면에 아직 excretion 되지 않은 contrast들은 renal pelvis나 calyx에 보이지 않습니다. portal phase seat에서 마찬가지 right and left adrenal gland가 보이고 kidney는 아까와는 다르게 renal cortex의 enhancement와 더불어 renal medulla의 enhancement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renal cyst들이 보입니다. excretory phase seat에서는 키드니를 통과한 조형제가 튜블라 엑스크리션을 통해 캘릭스에서 보입니다. 진한 농도의 컨트라스트 머티리얼들이 캘릭스를 통해서 레날 펠비스를 지나 프록시마 유레터에 보입니다. 양쪽 유레터의 코스를 따라가 보면 전형적인 유레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레터의 컨트라스트 미디아는 페리스타시스에 의해서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우 업도맨 쪽에서 일리악 아트리에 앤 베인을 크로싱하는 곳이 피지올로직 내로잉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트사이드 유레터는 페리스타시스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레프트 유레터는 계속 주행하여 펠빅 캐비티로 들어간 후 블레더의 UVJ를 통과하여 블레더에서 유레트럴 젯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유레트럴 젯은 로어 덴시티의 유린 속에 하이 덴시티의 컨트라스트 머티리얼이 내뿜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80세 된 남자 환자의 CT입니다. 양쪽 유레터가 컨트라스트 미디아 옆에 스피케이션으로 잘 보이며 UVG를 통해 블레드 안으로 컨트라스트를 쏘아 올리는 유레터럴 젯이 잘 보입니다. 블레드의 뒤쪽으로 enlarged prosthetic gland가 있고 그 옆으로는 lower density의 seminal vesicle이 있습니다. 스프로마틱 코드는 pubis 쪽으로 양쪽에 시메트릭하게 주행하며 인귀이널 에어리를 통과하여 스크로탈 색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로툼 내에는 테스티스가 같이 보입니다.